꽃이 아주 예쁘게 심어놨네. 응? 뭔 꽃이야?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쉬는 날인데 태백의 대호정이라는 예쁘게 해놨네.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네요. 인두인가? 인두?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너무 전 찍으시면 안 돼요. 아유, 너무 얼굴 안 나왔는데. 돼지갈비 너무 맛있었어. 그날. 맛있어. 이 고기만 찍으세요. 네. 정선에서 이따 오시면 됩니다. 에이,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아니. 양념을 맛있게. 저 애기아빠가 해요. 이걸 재야 되죠. 그럼요. 하루 정도 재갖고 이틀이요. 아, 근데. 그러니까 부들부들. 그 영업 비밀에 대해서 왜 자꾸 물어봐. 근데 이분 말씀이, 원래 돼지 갈비 자체로 하면 다 맛이 있대요. 근데 보통은 돼지 갈비, 다른 살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요새는 부치는 거나 목살, 막 이런 거 하는데, 저희는 정말 돼지 갈비로 해요. 그럼 그거 생각나요? 옛날에 태는 갈비. 옛날에 태는 갈비, 돼지 갈비. 근데 양재동에도 그 시장 있잖아요. 거집이 원래 유명해, 거기가. 돼지 갈비 촌으로. 옛날에는 70년, 80년, 88년도. 그때는 진짜 태는 가면은. 아, 진짜. 이렇게 야기해서 먹었어. 거기다. 제가.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옛날에 태백에 사시다가 나가신 분들은 함태광업소 1초소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 함태중학교 조금 위에 있는 달인데, 그 팔각형의 아주 특이한 건물이기 때문에 30년 전에 이사 가신 분들도 그 아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조금 위에 대호정이라고 돼지불고기 돼지갈비집이 요 생겼는데, 며칠 전에 와서 먹어봤는데 참 맛있어요,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은 여러분들 함태 1초소고 약간 위에 그쪽에 아주 그 맛있게 하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바로 옆 개울가에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차대기도 참 좋아요, 여러분. 아까 이 전반전 화면에 제가 저 주차장 넓은 주차장도 찍고 이랬는데 여러분들 차대기도 좋고 물소리도 좋고 얼마나 시원한지 아주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지리골, 지지리골 입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회식이 있으시면은 와서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나와라 좀 봐도 돼. 못생긴 분은 안 나오셨대. 아니 약간 이렇게 나오면 맞춰놨다니까. 여기가 잘리는데요. 일부러 이렇게 맞췄다고. 다른 사람 안 나오고.
그래서 아침에 했는데 내가 해도 약간 무한하더라. 아내보다 하니까. 아, 그렇게 중요한 게. 아, 그래요? 근데 되게 좀 막 약간 신나더라고요. 재밌대요. 재밌어. 사람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새롭게 시작해야 돼. 시작해야 돼. 오늘 제가 사실은 전화 한 번 관심이 없다가 진짜 안 됐다는 거 보고. 그럼 뭔지 따라드리지. 아니, 보세요. 아니, 술 안 하시잖아요, 사장님. 그래서 아래오가 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나 사실, 네, 모르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유튜브 이게 엄청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 아래오가. 계속 남부터부터 했는데, 아침에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막 두들기가로 두들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 싶어서. 근데 했는데 너무 재밌는다. 재밌어요. 아니, 이름이 너무 좋은 거야. 지지리꽁이라 했죠. 태백 지지리꽁. 닉네임이 그걸로 하셨죠. 태백 지지리꽁길 이렇게 하고. 지지리꽁 하면 옛날에 여기 살다 나가신 분들도 많네. 태백 지지리꽁길 이렇게. 이름이 있을 것 같은 나 지지리 골 길 골 길 응.